네, 안녕하세요. 지리박이의 대충요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닭도리탕을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닭도리탕은 틀린 말이죠. 일본 말로 닭이나 새를 돌이라고 하니까 해석하면 닭닭탕, 닭새탕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암튼 닭볶음탕을 해볼까 하는데요. 닭은 서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동물이죠. 사람들에게 발부터 뼈랑 알까지 정말 아낌없이 주는 고마운 동물인데요. 한 해가 다 가는 연말 연시에 고마운 분들한테 이 병따가, 정말 닭대가리 같네 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뒷일은 제가 책임지지 않죠. 먼저, 배를 갈라야 되겠죠? 일단 크니까 배를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잘안 되네요. 먼저 닭을 반으로 가르고, 예, 먼저 날개죠 이거 날개 오른쪽 날개 잘라주고요. 닭다리죠 닭다리 잘라주고요. 그리고 닭가슴살, 그냥 대충 할게요. 닭가슴살. 아주 쉽죠? 에이, 칼부터 자를게요. 자르고 닭다리 이렇게. 아이씨. 잘라주고. 여러분들, 닭도리탕 하기 전엔 반드시 잘라 갖고 오세요. 아주. 쉽죠? 요렇게 토막을 냈고요. 순식간이죠. 그러면 요 손질한 닭은 뼈가루랑 내장을 씻어내기 위해서 흐르는 물에 잘 씻어 주도록 할게요. 네, 손질이 됐고요. 자, 보이시죠? 어우, 어마어마하죠? 그냥 먹어도 맛있게 생겼네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끓여줄게요. 끓일 때는 제가 보니까 요거 설탕이죠. 일본 말로 사또라고 합니다. 사또. 설탕을 얼마나 들어? 제좀 달게 먹으니까 한 3스푼 넣을게요. 그냥 3스푼. 네,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설탕물이 끓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닭을 투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마늘이죠, 마늘. 요게 일본 말로 닛니꾸라고 합니다. 닛니꾸. 닛니꾸를 간마늘입니다. 예, 투하해 주고요. 그 다음에 간장. 간장은 이거 진간장인데 모르겠어요. 무슨 간장을 넣어야 되는지 저잘 몰라요. 아무튼 간장 반 컵인가? 네, 한 컵을 넣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한 컵. 종이컵으로 한 컵이니까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보면 넘치겠는데요? 불을 조금 줄여보도록 할게요. 네, 간장 한두 국자 정도 넣으면 될것 같아요. 너무 짠가? 전잘 몰라요. 짜면 나중에 물 보면 되겠죠. 보이시는 것 같이 손질한 야채, 감자, 요거는 일본 말로 자가이모라고 하죠. 감자, 그 다음에 파, 요거는 넥이라고 하죠, 넥이.
파 넣고, 그 다음에 양파, 양파는 예, 동글동글해서 담아내기라 그러죠. 담아내기를 넣고, 고추, 고추입니다. 이거는 통가라시라고 하죠. 넣고, 여기 뭐 당근도 넣고 뭐 별의별 거 다 넣던데 버섯도 넣고, 근데 그거는 집에 없어요. 요거를 한꺼번에 다, 아이고야. 아, 무도 있었네요. 무. 무는 일본말로 다이꽁이라 그러죠. 넣고 다 때려 넣을게요. 아, 뜨거워. 예. 이렇게 때려 넣고 떨어진 야채는 과감하게 미련을 갖지 말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잘 되고 있죠.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맛도 안 봤어요. 지금 야채들이 흠이 죽기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고춧가루죠. 고춧가루 종이컵으로 반컵을 넣으라고 나와있는데 귀찮으니까 대충 어림잡아 넣어보도록 할게요. 뭐 매운 거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면 좋겠죠. 저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네, 세 스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후추를 제가 또 후추 좋아하니까 많이 넣었어요. 이렇게 하고 완전히 음식이 익어줄 때까지 끓여주면 완성이 됩니다. 짜잔! 자, 닭도리탕이 완성됐습니다. 비주얼이 지금 어마어마하죠?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우와! 진짜. 소주 생각이 간절하네요. 진짜 칼칼한 게 파는 것보다 한 천배, 만배는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요즘 술집에서 이 정도 시켜서 먹으면은 안주 가격이 한 3,200만원 정도? 3,200에서 한 3,500 정도 받죠. 요즘 음식 가격이 너무 올라서 외식하기가 겁나잖아요. 제가 지금 닭 한 마리 요거 9호짜리 닭인데 4,500원 줬고요. 야채까지 전부 다 해서 한 12,000원 정도 든 것 같은데 이 추운 겨울에 집에서 싸고 푸짐하게 만들어서 온 가족이 맛있고 건강하게 해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찌리박의 대충요리 끝!